안녕하세요, 곽도영입니다. 지금 저는 여기 단양에 있는 단양 남한강에 있는 여기 무료 캠핑장에 왔어요. 되게 널찍하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아주 좋네요. 여기서 제 구독자분들하고 모임을 가져보려고요. 만남의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제가 답사 나왔습니다 오늘.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캠핑카들도 이렇게 보이고요. 다리 있고, 텐트도 있고, 마스크 써야 되나? 뭐, 아니, 여기는 괜찮아, 이렇게. 그리고, 다 가운데 굉장히 널찍널찍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축구장도 있네. 저기 축구장도 있고, 여기가 정확한 이름은 단양 생태체육공원. 여기에도 좋은 캠핑카가 있네요. 저속 차량. 패러글라이딩 체험? 여기도 있네. 그래서 저희가 있는 곳이 지금 현위치 여기. 여기. 캠핑장. 그리고 화장실도 있나? 조금 전에. 화장실도 있고, 다 물도, 여기 물도 있고, 엄청 깨끗한데, 넓고 깨끗하고, 축구장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무료래요. 무료 캠핑장. 산, 물, 다 있어요. 촬영 왔네. CCTV. 정자도 있고, 여기서 바베큐 해도 되는 건가? 제 구독자분들, 구독자님들 다 오셔도 문제 없이 다 수용 가능합니다. 주말에는 많다. 주말에는 많이 온대요, 근데. 여기 말고도 저쪽에도. 안녕하세요. 데려오는 사람 많아. 저희 때는 많아. 훨씬 낫네. 이뻐요? 자자자. 예뻐. 오케이. 헬멧으니까 똑같이 생겼네. 쌍둥이 같네. 아, 웃는 게 똑같네. 아유. 아니, 누가 보면 쌍둥이인 줄 알았어. 재밌게 뱅이. 자, 일로 와봐. 이거 뭐야? 이렇게 붙어 있어? 이게 일단 두 개. 이거 엄청 기네. 이거 뭐야? 앵글이 잘 나와. 보이지? 진짜 형제는 형제다. 형, 그 안경 줘봐. 쓴 거를 좀 줘봐. 여기도 카메라 있고 여기도 있고. 심어줘. 안 써도 될 거야. 아, 써요. 쓰면 카메라 안 나와, 내 얼굴이. 그래? 응. 알았어. 감사합니다. 아니, 안 나오고 뭘 안 나와. 자, 형이 출발 신호라면 저기 힘차게 달려주기만 하면 돼. 알았어. 절대로 저 앞에서 주저앉으면 안 돼. 어느 쪽 방이에요? 아, 바람이 안 분다 지금. 아, 관계 없어. 바람 없어. 저 끝에서 부흥 점프를 해요. 바람 없는데. 불안한데 바람이 없어서. 잠깐만, 주저앉아 버리고. 좀 기다려야 되지 않아? 계속 달려. 괜찮아. 힘차게 달리기만 하면 돼. 앉으면 안 돼. 이렇게 들고. 괜찮아. 지금 앞에 돌아, 바로 들어. 그냥 무조건 계속 달려. 달리면 고정이다. 자, 가만있어 봐. 이거 지금 이거를 아직 이거 이거를 왜? 이거를 저쪽. 이렇게 하고. 오케이, 그럼. 됐어. 자, 달리자. 출발. 힘차게. 출발. 아우, 겁난다. 좀만 더. 아우, 신발 뺏기. 허리 펴고. 좋아. 자, 몸 뒤로. 더 뒤로 더. 자, 엉덩이. 뒤로. 오케이, 됐어. 자, 카메라 이 화면.
몇 분 타? 자, 이 카메라 보고도 손 한번 흔들어주고. 자, 우리 동생하고 비행하고 있습니다. 아우, 몇 년 만에 타는 거야? 몇십 년 만에. 어우, 좋다. 어우, 바람 좋다. 아우, 좋다. 어우, 땅에서 발이 딱 떨어지니까 새가 된 느낌이에요. 네. 새가 되었습니다. 오호호호. 상승합니다. 상승해요. 쭉쭉 상승합니다. 저희가 제가 이륙장 저기서 이륙했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바람 타고 쭉쭉 여기 단양 시내가 어디야? 와, 쭉쭉 올라갑니다. 쭉쭉 조금 보이는 저기에 단양 시내 저쪽에. 네. 여기가 단양. 이게 무슨 강이야? 남한강. 남한강 여기. 중력을 이기고 내 몸이 딱 하늘 높이 이렇게 솟구치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안마기에 딱 앉은 느낌에 아주 편안해지는 느낌. 어우, 시원해라. 오늘 날씨 끝내주네, 그럼. 되게 좋은 거지? 오늘 기가 막힌 날씨지. 와, 오, 바람도 좋고 쑥쑥 올라간다. 자, 저기 밑에 또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왼쪽 머리 손 한번 흔들어주면서 왼쪽 그렇지. 오케이. 아, 저희 되게 많이 올라가네. 지금 이게 상승기류에요. 상승기류를 타고. 갑자기 우리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제 또 다시 올라가는 거지. 저 앞에가 이제 소백산. 저기 이제 소백산. 정상에 나무 없이 푹 있는데. 정상 비로봉. 저기? 비로봉? 저기 나무야? 헐. 잔디밭이지, 저기는. 우리 저기까지 갈 수 없어? 저기? 갈 수는 있어도 올 수가 없어. 올 수가 없어? 바람이 안 맞아? 응. 자, 우리 이륙한 시체가 나와 보인다. 점점 올라가요. 저쪽 잔디밭이 이게 캠핑장. 아, 저기가 캠핑장. 잠깐만. 넓어. 캠핑장 소개를 제가 또 잘 해줄게요. 아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페라탈룸 되고 여기 남한강변 저 담양 시내고 저기 캠핑장 노란 잔디밭 있는데 거기서 저희 모일 겁니다. 오세요. 여기 카페산 패러글라이딩에서 파일럿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텐트업 해갖고 관광객들 이렇게 태워주는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여기 단양에 와갖고 이렇게 우리 형이 태워주는 거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손님 태우면은 몇 시간 타는 거야? 몇 시간 탑니까? 한 10분. 7분에서 10분이요. 그러면은 다시 저기 이륙장에 내려요. 우리 이륙장에 다시 내려요. 이륙한 곳으로. 저 착륙장이 아니고 착륙장에 내리고 또 하참 여기 또 차로 또 올라오고 그래갖고 바람이 좋아서 이륙한 곳에 다시 또 내립니다. 예, 보통 기술 아니면은 이렇게 이륙한 곳에 다시 못 내려요. 쭉쭉 떨어져 갖고. 예. 땅에 닿기 직전에 발만 위로 쭉 들어주면 돼. 이렇게? 그렇지. 이거 바람 너무 센데? 괜찮아요. 오오! 오오! 자, 긴장 선생님 빼고. 자, 발 위로 쭉. 아, 오랜만에 내가 또 긴장된다. 아! 네. 예. 착륙했습니다. 착륙했어요. 착륙. 아, 착륙하는 걸 내가 이렇게 안 했다. 자, 그냥 아니 그대로 일어나 그대로. 그대로. 자, 자, 자. 자, 우리 동생하고의 비행 여기까지. 자, 즐겁게 비행하고 많이들 놀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